오늘 전체적으로 샷감은 나쁘지 않았고 또 퍼팅감이 제가 요새 퍼팅감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미들퍼시 잘 들어가줘서 오늘 3언더라는 좋은 스코어를 내고 끝낸 것 같아요. 전에에 비해서 그린은 조금 소프트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페어웨이 러프가 조금 짧아진 대신에 그린 주변의 러프가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린을 미스했을 때 조금 러프를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조금 성적이 틀려질 것 같아요. 우승을 하고 정말 지금은 마음이 편하고 제가 올해 목표가 원래는 1승을 목표로 했는데 일단 1승을 채웠잖아요. 근데 지금 대회는 이제 내셔널 타이틀 메이저 대회 3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우승이라는 걸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욕심을 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뭐 제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죠. 네, 제가 오늘 사실 나가기 전에 어제부터 목에 담이 와가지고 사실 오늘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연습장에서 볼을 치는데 계속 뒷땅이 나오고 볼이 잘 안 맞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조금 성적이 안 좋게 마무리만 하자 이런 마음으로 나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쳐가지고 지금 만족스러운 하루인 것 같아요. 요새 제가 샷감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퍼팅감만 조금 더 연습을 하면은 내일도 퍼팅 미들퍼 두세 개 정도만 떨어져 준다면은 내일도 아마 좋은 스코어로 낼 수 있고 본선에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목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약 좀 먹고 또 롯데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이 계세요. 그래서 트레이너 선생님이랑 같이 케어 받으면서 목을 좀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3일 동안 또 좋은 플레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기부를 함으로 인해서 저에게 정말 좋은 일들이 또 저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. 제가 좋은 일을 함으로써 또 좋은 일들이 찾아오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계속 지금까지 기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.